네, 이슈 분석 와이 시간입니다.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함께 분석해 보면서 투자 전략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세용 전문가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트럼프 정책과 글로벌 이슈입니다. 아, 우리가 살펴볼 만한 부분이 또 주말에 나왔었죠, 이야기가. 네. 이 달러가 4개월 가까이 중에서 최저치로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트럼프 케어를 철회하면서 투자자들이 달러 매도에 나섰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취임을 두달갓 넘긴 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케어의 법안 철회, 그 이유부터 먼저 살펴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우선은 네. 그 공화당 의원들, 일부 의원들이나 강경파 의원들이 이 반대를 하게 되면서 이제 그 철회가 되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의 주요 내용을 한번 보게 된다면 오바마 케어 핵심인 건강보험 의무 가입 조항을 삭제를 하고 그리고 그 저소득층의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에 대한 적용폭을 줄여서 그 필요한 사람만 가입을 할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 트럼프 케어 정책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가구와 그리고 중소기업들의 보험 비가 줄어드는 혜택을 주게끔 하게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철회 이유로 보게 된다면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은 오바마 케어라 트럼프 케어라 너무 비슷하다라고 해서 이유를 들었고요. 일부 중도파 같은 경우는 그 의료보험 혜택을 박탈당할 유권자가 내년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만약에 트럼프 케어가 통과가 됐을 때 올해 2,400만 명 그리고 내년에 1,400만 명이 혜택을 못 받게 됩니다. 그러면 총 3,800만 명인데요. 내년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의원 중에 절반 정도가 이제 선거를 하게 되는데 공화당의 입장에서 볼 때, 의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했을 때 유권자의 표를 얻지를 못할 것이다라는 굉장히 그런 그 정치적 불안감에 의해서 아마 지금 현재 트럼프 케어에 대해서 지금 그 통과를 하지 않냐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트럼프 케어뿐만이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본다면 트럼프 정책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 그 고비를 넘겨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 폴 라이언 하원 의장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제 개혁안이 그 시일 안에 이제 그 발표를 할 것이고 그 동시에 국경세도 도입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국경세를 도입했을 때 10년간 1조 달러 정도의 세 수입이 생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감세안 그리고 이런 세제 개혁안으로 인해서 들어오지 못할 세 수입을 이 국경세를 통해서 보전하겠다라는 계획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국경세가 부과가 되면 중간재, 최종재를 사용하는 유통업, 그리고 자동차 제조업, 그리고 정유업에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 같고요. 이로 인해서, 지역에 이런 기반을 두는 기업들을 두고 있는 의원들 같은 경우도 또한 반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런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의회의 분위기가, 트럼프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 쉽사리, 통과가 되기 힘든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 같은 경우는 작은 정부를 지향합니다. 기업가 마인드에서 본다면 감세안이 굉장히 좋죠. 왜냐면 기업가들은 세금을 내는 거를 달가워하지 않은 상태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트럼프 정부는 작은 정부, 특히 왜냐면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던 트럼프 입장에서 볼 때는 중간재 같은 거에 대한 세금을 먹이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전체적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정책들이 쉽사리 통과되기 힘들 것이다. 그로 인해서 달러에 대한 매도세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영국 쪽으로 좀 눈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2년간의 이혼 협상을 개시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번 주부터 브렉시트 여정에 오르게 되는데, 영국 총리가 29일 유럽연합의 탈퇴 의사를 공식 통보하게 되고요. 2년간 또 27개 회원국과 브렉시트 협상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과정과 여정에 대해서 좀 살펴주실까요? 네, 우선 네. 29일 날그 메이 총리가 우선 통보를 합니다. 유럽연합의 탈퇴 의사를 공식 통보를 하고요. 그렇게 되면 2년 동안 EU의 27개국 회원국과 브렉시트에 대한 협상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이렇게 됨으로써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는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같이 잘 협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작년 6월 달에 이제 브렉시트에 대한 찬성 표가
52%, 그리고 반대표가 48% 나왔는데요. 브렉시트 선거 이후에 9개월 만에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통보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면 아마도 이제 5월 달쯤 EU 집행 그 이 협상 대표와 그리고 영국 그 장관인 그 데이비드 데이비스 장관이 이제 협상을 시작을 하게 되고요. 내년 10월까지 협상을 완료한다는 그 영국 정부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EU 측에서는 영국의 분담금, EU에 대한 분담금이 500억 파운드에 대해서 그 지원을 해달라라고 지불을 요구한 상태고요. 영국 정부 같은 경우는 지불을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500억 파운드 정도 된 그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게 된다면 한 70조 원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크죠. 영국 같은 경우는 EU의 재정 지원금이 얼마 정도 되냐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간 9,600억 파운드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100억에서 1,100조에서 1200조 정도 되는 금액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아마 EU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이 아마도 그 만약에 영국이 그 잘 이런 그 분담금도 흔히 말하는 지원하지 않고 브렉시트가 된다면 이 부분은 프랑스 선거에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그 EU 재정 지원금의 12.5%를 차지하고 있는데 독일이나 프랑스는 더 많이 차지하고 있죠. 이렇게 된다면 그 프랑스나 독일 다른 나라들도 영국의 케이스를 봐서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고 나라가 영국 경제가 잘 나가는 모습을 본다면 다른 나라들도 나가고 싶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이런 협상을 지켜보는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4월 29일 날 EU 정상회의에서 가이드라인 채택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 4월 달까지는 이런 전체적인 부분이 향후 한 달 동안 브렉시트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시장에는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대외적으로 참 살펴볼 만한 이벤트들과 일정이 많습니다. 그러면 투자 전략을 어떤 방향으로 잡고 나아가면 좋을까요? 우선은 트럼프 케어가 지금 당장은 통과되기 힘들고요. 제가 이제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거는 그 다음 그 내일 정도 되면 이제 오바마 친환경 케어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트럼프 정부가 행정 설명을 철회하는 행정 설명을 할 텐데요. 이 부분이 보면 석탄 화력 발전소 동결 폐쇄 조치라고 해서 오바마 정부의 클린 파워 플랜이라는 그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부분이 석탄이나 석유의 소비를 줄이고 천연가스 소비를 늘려서 그 환경을 보호하자 이런 정책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폐쇄 조치에 대한 행정 명령을 내일 정도 한다고 환경 그 보호청장이 이제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아마도 유가에 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천연가스에 대한 공급이 이런 부분이 있어서 흔히 말하는 환경을 생각했기 때문에 천연가스가 많이 생산되지 못했는데 이런 부분이 생산이 된다면 이런 그 에너지 정책에 대한 부분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보고요. 물론 이제 국경세 도입을 인해서 정유업도 영향을 미치고 이런 부분이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에너지 쪽에 영향을 미친과 동시에 월가에 대한 규제가 완화가 5월 달이 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이렇게 된다면 글로벌 시장, 흔히만 신흥국에 대한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 상태에서 신흥국의 투자가 늘어날 것이다. 향후에 그 트럼프 케어로 인해서 미국이 조정을 받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조정 구간에는 신흥국 투자와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를 늘리시는 그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됩니다. 지금 트럼프 정부가 정책에 이게 멈춰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향후에 몇 달만 지나도 다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조정 구간에 꾸준히 매수하는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더 시장을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편안하게 바라보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것 같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슈 분석 와이 시간 김세용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